이 지구를 구한 다음에 꼭 제가 살던 순록지구로 돌아갈 거거든요. 스웨덴에 온 거 아니었어? 헤이헤이. 헤이. 여긴 마치 소중한 것들을 잘 이렇게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비상금이랄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순록의 이세계 정원기.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어요. 바로 100만 유튜버랑 볼보 시상 리차지 리뷰를 할 거예요. 100만, 100만. 섭외를 했던 애인가? 제가 섭외했죠. 섭외받아서 온 거 아니야? 에이, 그게 그거죠. 제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리뷰 카드 준비해놨다고요. 당장 타러 가봐요. 이게 수기 씨 면허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분을 만나려면 이 정도 감수해야지. 어디야? 어? 저분이에요! 슬록이. 세상에! 어우, 세상에! 안녕하세요, 슬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화 김한용이에요. 김한용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제가 영광이죠. 세상에, 나 슬록이 팬이었다고요. 왠지 저랑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약간 깔맞춤 할 건 아니었는데. 맞아. 깔맞춤 한 거네. 이게 보통 100만 유튜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제가 목화 김한용님이랑 차 리뷰도 좀 배우고 차를 제가 손수 끌고 왔어요. 아니, 진짜. 이야, 저걸 끌고 온 거야? 아니, 차를 끌고 온다는 게 그런 뜻이었어. 내가 차 끌고 갈게 하면 보통 이렇게 몰고 오는데. 사실 제가 진짜 끌고 왔네. 면허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볼보에서 내 차 끄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볼보 직원이세요? 맞아요. 저 볼보 자동차 코리아 직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볼보를 좀 잘 알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야, 볼보 보통 회사가 아니네. 정말 다양성을 중시하는 회사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네. 제가 옆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0만, 100만. 그럼 순록의 카리뷰, 제가 리뷰할 차량은 바로 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일단 전기차라는 자체가 친환경이잖아요. 환경을 지키는 자동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눈 라이트 보이시죠? 얼마나 야무지고 동글동글합니까? 마치 저처럼요. 그러네. 아니, 근데 슬록이는 눈이 조금 크기가 조금 예뻐. 아, 슬록이 눈이 예쁘네. 깜짝이야. 그리고 이 디자인 보이시나요? 전기차가 이 디자인까지 잡았다 하면 말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렇지, 이 날렵하고 유니크한 이 라인 어떠세요? 훌륭합니다. 저 같지 않나요? 뭐 다 자기 같대. 아니, 일단 색깔은 비슷하네요. 잠깐만, 말만 하면 이렇게 막 무서워.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그리고 이 타이어가 또 중요한데요. 딱 봐도 표창 같고 되게 단단하고 강력해 보이죠? 아니, 표창? 이게 표창이라고요? 되게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날아가요? 네, 마치 저처럼요. 날렵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뭐 굉장히 설명 잘해주시네요. 일단 여기 이 앞에 있는 이런 거 보면 토울의 망치가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대박인 것 같아. 리액션! 귀한 리액션 한번 봤다. 와,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 볼까? 이 앞부분에 뭔가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고요? 이 안에 트렁크가 있어요. 트렁크요? 한번 볼까요? 자,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압니다. 아니, 제가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알아요. 거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지금 100만 유튜버한테 말이야. 지금 저희 참. 채널 오셔서 긴장하셨어요. 저도 아까 그랬거든요. 이게 서로 채널에 가니까 이게 좀 떨리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다고요. 보세요. 여긴 마치 소중한 것들을 잘 이렇게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거 뭐? 마치
비상금이랄까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럼 미미! 아, 이거 미미. 말하면 안 되는 거. 이거 건가요? 말했다가 지난번에 엄청 혼났어요. 거의 구독자님들이 이거 숨겨놓은 거 와이프한테 들켰. 와, 리뷰 진짜 잘해주시네. 어,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어요. 네. 100만 유튜버 모카 채널을 분석한 결과를 얻은 게 있습니다. 오, 뭐예요? 100만 유튜버에게는 정확한 콘텐츠가 있다예요. 아, 뭐 정확하려고 노력은 하죠. 가끔 틀리긴 하는데 100만 유튜버한테 말이야, 사람들 참. 그래도 최대한 정확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그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틀려도 아 그래 최선 다했으니까 라고 그쵸? 좀 그런 거죠. 않을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 역시. 그 어떻게 자동차와 그렇게 사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컴퓨터 관련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돈다발이 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 할까 하다가 차를 샀는데 차가 너무 쓰레기 같은 차를 샀습니다. 차가 제대로 가질 않아. 맨날 고장나. 차 밑에서 맨날 그걸 고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게 되고 이거라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역시 정말 힘들게 고생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많은 콘텐츠를 찍으셨잖아요. 네. 모카 김한용님만의 아이템 기준이 있을까요? 아이템? 아, 일단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말 듣고서 뭔가 딱 선택했다가 나중에 야, 이딴 거 너 때문에 잘못해서 이거 선택했어, 내 차 망가졌어 이러면 그때 저는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하려고 해요. 저번에 이거 시사공 리차지 타고 390km를 다녀오셨다면서요. 직접 운전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때 시승기를 찍으러 오라고 볼보 담당자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200km 떨어진 데까지 운전해 가셔야 돼요.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냐? 아니, 볼보 담당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담당자님 누구시죠? 너무 잘하셨어요. 슬로기도 한번 리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부탁드려요. 자동차를 리뷰하는 게 아니고 슬로기를 리뷰하라고? 네, 어우 슬로기. 오, 야,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지상고를 갖고 있고요. 어우, 상당히 높은 전고. 야, 이거 거의 전고가 2m입니다. 2m. 거의 인간이 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여져요. 저 한번 들어가 볼까? 높이 조절이 가능한 그런 이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고요. 필요할 때는 구를 수도 있어요. 자, 야! 아, 안 돼, 더러워. 오, 구르라면 굴러야죠. 아, 네, 아, 다음번에. 네. 게다가, 굉장히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램프를 갖고, 램프 아닌가? 유니크한 도색을 갖고 있어서, 오, 깜짝이야. 가끔씩 버럭버럭 하기도 합니다. 오, 느낌 좋네. 그리고 외관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인체공학적인 그런 외관을 갖고 있어요. 에어로다이나믹하기도 하죠. 굉장히 친환경적인 외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100만 유튜버는 다르시네요. 아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모나 키나 뭐 말빨이나 뭐 춤도 잘 추나요? 저랑 한번 같이 추실래요? 아니, 같이는 제가 못 추고. 한번 쳐보세요. 저는 어떻게 추는지를 몰라. 저는 많이 보여드려서 괜찮아요. 아니, 무슨 말이야. 언제 보여줬어? 우리 초면인데. 와, 잘한다. 와, 세상에. 200만 가겠는데요? 100만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잘한다. 자, 그럼 슬로기는 콘텐츠 방향이 뭐예요? 저는 당연히 친환경이죠. 저는 꼭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서 이 지구를 구한 다음에 꼭 제가 살던 슬록지구로 돌아갈 거거든요. 슬록지구? 스웨덴에서 온 거 아니었어? 헤이헤이? 헤이. 오, 스웨덴어 할 줄 아네. 헤이. 와, 또 이렇게. 아니, 장소가 갑자기 뿅뿅 이동해. 와, 되게 신기하네. 아니 이건 또 누가 갖고 왔습니까? 이거 갑자기 이게... 회사에 있던 건데 누가 갖고 왔어. 여보,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예, 아무나 갖는 게 아니긴 하죠. 그러면... 물론 뭐 100만 정도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만큼 인기도 있어야 되고. 100만 유튜버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 뭐 잘생긴 외모? 에? 아니, 잠깐, 왜 놀래는 거야? 아님, 잘생기셨어요. 확 마음이 상하려고 그래. 나 다 갈까? 아! 갈까? 안녕히 가세요. 잠깐. 아이, 내가 잘못했어. 슬로가 내가 잘못했어. 야, 센데. 야, 그럼
네. 김한용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을 얘기해 주세요. 뭐 일단 열심히 한다. 아 열심히. 아 최선을 다한다.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 맞아요. 목소리에도 신뢰가 있어요. 아니 슬록이도 지금 목소리 굉장히 좋은데. 제 목소리가요. 아 우와 우와. 제 목소리가. 막년에 라떼는 말이야 내가 위워크에서 근무할 때 말이지 정말 많은 회사들이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항상 불을 끄고 집에 갔어요 내가. 네 알겠습니다. 좋댔고! 아이, 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어 뭔가요? 그냥 매력을 보여주면 아쉬우니까 네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바로 이름하여 쇼미더보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 안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내가 봐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록이에요. 나이는 25살이고 MBTI는 MBTI가 뭐였더라? INTJ예요. 다른 우주에서 평행 세계에서 워물을 타고 이 세계로 넘어왔고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열정만은 자신 있거든요. 이러고 끝이야? 뭔가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복싱도 잘하고요. 발차기도 잘해요. 그리고 그만할래. 약간 삐지신 거. 대단해. 슬럭이 대단하다. 와 이렇게 하면 100만 아니라 200만 갈 수 있어. 200만 갈 수 있다. 진짜요? 진짜. 슬럭이 생각보다 엄청 잘하네. 야. 감사합니다. 센데. 야. 100만 유튜버에게는 구독자와의 소통과 뭔가 공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아 그런 거 있어야죠. 당연히 구독자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듣고 구독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들 항상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일단 댓글 읽기 같은 거 자주 하셔야 돼요. 댓글을 잘 읽어보시고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거 항상 영상에서 또 설명해 주시고 댓글을 보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길 가다가 누가 마주치거나 하면 사인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하셔야죠. 저번에 제가 사인 또 야무지게 해드렸거든요. 야무지게 하셨군요. 네 제가 이따가 가시기 전에 사인 한 장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조금 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구독자분들 애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그런 걸 바로 구독자님들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모카는 커피를 드시다가 지으셨다고 봤어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모두의 자동차 리뷰다. 그래서 모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다. 이렇게 뒤늦게 많은 분들이 정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게 맨 입으로 남겨줍니까? 그거 당연히 뭐라도 녹용이라도 빼서 드려야지. 아, 저희 이벤트 많이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되신 분들한테 여기 뒤에 보이는 볼보 C40을 드리도록.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세상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어떤 건가요? 구독하셨나요? 아니 지금 하면 되잖아요. 이따가 왜 무섭게 쳐다보고 확인할 그래? 확인할 거예요. 하면 되잖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알려준 것도 없는데 자주 봐요, 우리. 다음에 뵐 때는 꼭 100만 유튜버 돼서 올게요. 정말로. 너무 기대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막막하네요. 이제 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끌고 가시면 되지. 저 슬록이에요. 잘 끌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골드버튼 너 어디 가, 이거 줘야지. 이거 어디 가져가려고 이 사람이. 아쉽다. 드디어 오늘 이 세계의 100만 유튜버 김한용 모카 선생님을 만났다. 100만 유튜버가 되려면 자신만의 콘텐츠, 매력, 구독자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오늘 열심히 필기도 하고 직접 리뷰도 해봤는데 역시 배움의 길은 끝이 없고 100만 유튜버가 되는 길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나도 언젠간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겠지?